저는 전라북도 전주사입니다. 제가 올라오는 도중에 저희 딸이 변집을 한다고 썼어요. 카톡을 보고 잠깐 읽어드려도 될까요? 총장님 안녕하세요. 총장님이 만약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될 총장님이셨다면 지금 이 상황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? 적어도 관심은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저희 엄마 피해받으신 삼촌 이모분께 사과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엄마가 이 일을 시작하신 지가 5년이 흘렀는데 5년 동안 무척 힘들어하셨고 지켜보는 저희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사회도 많이 틀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도 엄마가 사과를 들으러 가신다고 했을 때 상처받은 것, 트라우마가 조금이나마 괜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앞으로 지금 이 형제복지원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났게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